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수학만세 시간입니다. 야, 수학만세 진행을 참 오랜만에 합니다. 네. 그동안에 열심히 진행해주신 레옹님이 여행 가셨어요. 네. 그걸 떠나서 이번 방송을 제가 꼭 한다고 그랬어요. 자, 왜냐? 이번 방송 재밌거든요. 자, 간만에 수학만세 진행을 맡게 된 교육진담 진행자 민호입니다. 박수! 우! 자, 여기는 최종학력이 그 대구 영재고로 끝내는 대학은 나온 거예요? 아, 대졸이긴 한데 예, 우리는 최종학력을 대구 영재고라고 얘기하는 도현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의 우리의 그 세계 최고의 철벽 수비수를 모셨습니다. 세계 최고의 철벽 수비수는 우리나라의 김민재 선수가 아니라 바로 김재일 선생님이십니다. 중간고사는 우리는 이렇게 출제한다. 학교 선생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의 시각에서 시험을 어떻게 출제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기 위해서 따끈따끈하게 작년까지 예일여고 기말고사를 출제하고 오신 김재일 선생님이십니다. 우! 네, 반갑습니다. 김재일입니다. 야, 스스로 마이크도 뺏어가. 타고나신 겁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그 외부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마이크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티키타카 하는 것이 꼭 축구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번 연상하시면서 방송 보시면 더 재밌을 겁니다. 자, 2006년 뜨거웠던 대한민국의 축구 월드컵 함성의 책임자. 붉은 악마 응원단장 출신이신 대구 깊은 생각 수학학원의 구현태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같이 응원 한번 해보실까요? 짝짝짝짝짝. 대한민국. 이거, 웃기죠? 예, 사람들이 실제 하면 다 따라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렇게 특집 방송과 더불어서 수학만세의 새로운 에너지를 위해서 진행을 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조금 있으면은 중간고사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중간고사를 선생님의 시각에서 학교의 로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김재일 선생님이 세계 최고의 철벽 수비수 김민재를 능가하는 내가 벽이다. 통곡의 벽이다. 내가 시험을 내면 애들이 다 통곡한다. 왜 학교는 이렇게 출제하니까라는 것을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럼 우리 죄송합니다. 최종 학력이 저는 대구 영재고인 줄 알았어요. 우리 도현쌤과 우리 구현태 원장님이 공격을 통해서 우린 이렇게 뚫을 것이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적어도 통곡하지 않는다라는 접근으로 오늘 방송을 계속 이어도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이쌤께서 한번 말씀을 좀 한번 쭉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내기 때문에 실제 시험 너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대비하기 어려워. 자, 이런 말씀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은 학교에서 수학 시험을 출제를 할 때는요, 서술형 비율 반영 비율이 있고 객관식 반영 비율이 있는데, 제가 작년에 근무했던 학교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의 반영 비율이 40% 정도나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찍어서 맞출 수 있는 점수에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저희는 부교재를 따로 사용을 했었는데, 부교재 난이도가 조금 어려운 EBS 올림포스 고난이도 문제집을 사용을 했었는데, 우선 거기에는 이제 내신 상위 7%를 위한 문제 파트가 따로 있고, 내신 상위 4%를 위한 문제 파트가 따로 있고, 내신 상위 1%를 위한 파트 문제가 따로따로 이제 각각 구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학교 수업에서는 이제 4%나 1% 중에서 조금 골라서 수업을 하지만, 시험 범위에는 7%와 4%, 1%를 위한 그런 모든 파트에서 각각 고루고루 시험 범위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우선은 교과서 외에도 부교재 따로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를 풀어보아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또한 저희가 시험 출제를 할 때 부교재에 있는 문제를 이제 숫자만 바꿔서 출제를 하다 보면 학생들이 아, 이거 부교재에서 많이 봤던 문제다 이렇게 눈치를 채고 풀이를 외워버리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특히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걸 조금 숨기기 위해서
결국에 풀어보면은 풀이 방법은 똑같으나 이제 겉포장지는 완전히 다른 뭐 예를 들면은 부교재 두 문제를 그냥 섞어버려가지고 원래는 기역, 니은, 디귿 문제였던 것을 하나의 서술형 문제로 내어버린다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포장지를 완전히 바꿔서 이게 부교재에 있었던 문제인지는 눈치를 못 채는데 이제 사실은 풀이 과정을 찬찬히 뜯어보면 부교재를 열심히 풀었으면 이제 좀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들 위주로 좀 선별을 해서 출제를 많이 했던 경향이 있습니다. 아, 너네가 어떤 행동을 해도 우린 페인팅을 막아내서 그 정도는 우리가 걸러낸다. 서술형이 40%다. 보통의 그 준비하는 어떤 그 지금 현재 지도를 하고 계시잖아요. 학생들 같은 경우 그 서술형 문제가 꽤 나오나요? 일단은 뭐 제가 지금 중등부를 담당을 하고 있어서 중등부 같은 경우에는 학교별로 조금 천차만별이기는 해요. 그래서 많이 나오는 학교는 있기는 하지만 많이 나와도 아까 말씀하신 40% 정도의 비율까지 나오고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뭐 일단은 세종시내 기준으로는 전혀 그러니까 서술형 문제를 전혀 쓰지 않는 학교들도 꽤 있습니다. 좋은 학교를 지도하셨네요. 아이들을 통곡으로 만드시는 학교에 계셨습니다. 예. 어떻게 그 구현태 원장님 쪽 계통에서도 뭐 서술형 문제가 좀 출제가 되나요? 네, 제가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40% 하길래 조금 놀랬던 게 40% 이상을 내고 있죠. 저희 쪽이. 그래서 어떤 학교는 한 50% 정도, 심지어는 뭐 12문제가 객관식인데 한 13문제 이상을 서술형으로 내시는데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네. 학생들이 시험을 치게 되면 채점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그 서술형에서 보통은 정답만 적다 보니까 학원에서는 이제 뭐 저희 공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학원에서는 대비를 하다 보면 학생들 풀이 과정도 우리가 짚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최종 정답을 도출함에 있어서의 과정까지 지도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서술형이라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뭐 수행평가를 통해서는 과정을 보시기도 하지만 시험에서는 결론적으로는 그 마지막에 나왔던 숫자 이제 이것만 채점이 되는 것이 아닌가.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벌써 공격해? 우선 서술형에서는 단답형 문제와 논술형 문제가 따로 있는데요. 단답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정답만 맞으면 뭐 배점이 3점이라고 치면 정답이 맞으면 3점, 틀리면 0점 이런 식으로 채점이 되지만 논술형 같은 경우에는 채점 기준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이런 식으로 따라갔을 때 뭐 A 단계까지 알면 배점이 1점, B 단계까지 알면 2점, C 단계까지 알면 4점, 마지막 결론까지 답까지 정답까지 도출을 완벽히 해내면 총점 8점 뭐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채점 기준표가 모범 답안이 따로 있고 또 수학 문제 특성상 또 창의적인 다른 풀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풀이를 적용한 친구들에게도 좀 수학과 공동 출제한 선생님들과의 회의를 통해서 이 친구는 논리적으로 오류가 없다, 이 채점 기준에 의해서 8점을 줄만하다 싶으면 다 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이크 놓고 할까요? 처음에 축구를 상징을 해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괜찮을 줄 알았는데 보면 청취자분들께서 정신없어! 이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신없게 하면 안 되니까 목소리 좀 크게 내가지고 저희가 정신없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좀 이렇게 치열하게 한번 서로 간에 일합을 겨뤘는데 제가 지금 우리 그 제이 선생님한테 들었던 내용 중에서 두 가지. 서술형은 니네가 어떻게 대비할 건데 이거 학교가 대비하기 쉽지 않아, 학원이 대비하기 쉽지 않아. 또 하나는 부교재가 어렵고 부교재에서 잘 내. 하지만 이 실질적인 부교재가 수능을 정조준하면서 혹은 각각의 어떠한 교과 체계 속에서 내용을 만들어내고 있어. 그래서 이 문제를 그냥 내는 게 아니야. 더구나 이거 심지어 내가 꼬고 있어. 이런 말씀을 지금 해 주셨거든요. 자, 그러면 저는 역으로 또 하나 질문을 갑자기 궁금해서 드리는 질문이거든요. 네. 서술형을 내는 이유가 뭐예요? 학생들이 어떤 학력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우선 서술형을 비율을 높이는 이유는 저희가 교육청 지침이기도 하지만 서술형 특히나 수학
과목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 평가를 통해서 학생들이 객관식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논리적인 풀이에 접근이 없어도 이럴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답을 도출해 내면 보기에 있는 경우가 있고 그걸 고르면 답이 맞아버리는 경우가 가끔 생기는데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의 수학적 의사소통 능력이라든지 예를 들면은 뭐 수학적 기호를 오류 없이 사용하였는가 등호라든지 아니면 뭐 명제 같은 경우에 뭐 이거이면 이거이다라는 그 더블 화살표 그거 있잖아요. 네. 그런 기호의 사용이라든지 아니면 논리적으로 조금 등호나 뭐 부등호나 이런 게 오류 없이 사용되었는지 그런 것까지 채점 기준에 들어가고요. 뭐 논리적인 풀이 과정상의 오류는 없으나 수학 기호를 잘못 썼다 하면은 1점씩 감점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서술형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학생들이 문제를 풀 때 얼마나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오류 없이 수학적 기호를 올바르게 사용해서 표현을 할 수 있느냐 그것까지 보는 게 서술형, 논술형 문제의 출제 의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 박수 한 번. 이 대목에서 저희 청취자분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 박수를 많이 치실 것 같아요. 예. 네. 결국은 온전한 수학을 평가하기 위해서 학교는 서술형을 볼 수밖에 없다. 라고 저는 한마디로 이해했고요. 그러한 온전한 학생들을 만들어야만이 평가원에서 제시하는 수능을 우리 아이들이 따뜻하게 치를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요즘 내라고 하세요. 예? 동네에서 그 안 내는 게 좀 문제인데. 되게 아까 그 표정을 보니까 씩 행복한 표정을 지으면서 아, 우리 동네 안 내서 다행이에요. 이런 어떤 표정이신데. 계속 안 내기는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 내면은 또 내 세상인데 이런 그렇죠. 생각이죠. 저희 아이들은 오히려 내는 게 유리할 수도 있는데. 네, 뭐 안 내서 안 내서 뭐 제 입장에서 조금 서운합니다. 오, 그렇죠. 네, 네, 그렇죠. 네. 최종 학년 아, 저 대학은 나왔어요. 수학 교과 나온 거 아니에요? 네네네, 전공도 수학 교육을 전공했습니다. 네네. 여쭤보고 싶은 내용이 하나 있는데, 네. 그러면 학생들의 풀이 과정을 보시잖아요, 직접. 네. 근데 보시면서 이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학생이 얼마나 사실 수학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네. 이제 풀이 과정을 보면서 네. 이 친구의 생각의 루틴 흐름을 네. 이제 읽어보신다라는 것인데 네, 그렇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교육청이든 해서 내려온 지침상으로 몇 점 몇 점 채점 이렇게 표가 정해져 있는 상황이고 아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좀 힘들지 않으신가라는 생각 다시 많이 들었고 네. 네. 그 다음에 서술형 채점 하시다가 혹시 좀 재미있는 어떤 에피소드라든지 아 재미있는 이런 에피소드 것들이 없으셨는지. 정말 많습니다. 정말 대표적인 하나만 네, 정말 대표적으로는 우선은 서술형 풀이를 아이들이 이제 체계적으로 이 수학적 기호를 쓰거나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걸 연습한 적이 많이 없다 보니까 사실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문제를 풀고 정답을 내고 뭐 어떤 유형별로 이건 이렇게 푸는 거다 라고만 공부를 하지 서술형 과정에서 뭐 수학적 기호는 이렇게 전개를 해야 되고 이렇게 쓰면 오류가 나는 것이고 하는 걸 막 연습을 많이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로그 기호를 쓸 때 로그의 밑과 진수가 있는데 진수에 여러 개의 항이 더하기로 묶여져 있다 보면 괄호가 무조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괄호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괄호를 생략해서 아예 의미가 달라진다든지 아니면 또 부등호 기호를 쓸 때 이제 등호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을 혼동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서술형 채점을 하다 보면 정말 논리적인 풀이 과정은 다 알고 있어요. 수학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학적인 개념도 다 알고 있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아이디어까지 다 알고 있는데 중간에 너무 시간이 부족한 시험이다 보니까 내신 시험이 시간이 부족한 시험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빨리 쓰려다 보니까 좀 등호를 놓친다든지 화살표를 놓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오류가 나서 마이너스 1점씩 감점당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드디어 뭐 하나 뚫으셨네. 이제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이 좋은 정보라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청취자분들께서 이해해 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제일 선생님의 이 금과 옥조라고 제가 한자 성어를 표현하겠는데 이런 내용 하는데 갑자기 음량이 적으면은 항의 댓글 장난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그 구현태 원장님을 믿지만 기계에 대한 구현태 원장님의 능력을 믿지만 그래도 번잡하더라도 이렇게 왔다 갔다 마이크를 진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원래 위험을 싫어한다라는 취지로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와, 너무 멋져서 제가 이제 마이크를 잡았어요. 왜 너무 멋지냐면은 야 이런 거구나. 로그 괄호 꼭 쳐라. 부등호 꼭 안 치면 너네 틀려. 1점 감점이야.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게 사실 놓쳐지게 되는 거고 또 아, 내신의 속성을 너무 정확히 지금 또 말씀해 주신 게 시간에 관련된 테스트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면 못 푸는 것도 있지만 안다고 푸는 시험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또 주셨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학생들의 상태를 알고 통고 계획을 만들었던 네, 선생님 당은 어떠한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 시간이 점점점 흘러가는데 이러다가 여기서 방송 끊으면은 굉장히 또 화냈을 테니까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러면은 간단하게 그 부교재에 관련된 말씀을 나누고 이거 계속 이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중간고사 이거 학교 내신 이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학교 내신에 대한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 계속 저희가 캐서 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수학 내신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팁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질문으로 부교재. 모든 학교에서도 대부분 다 부교재 사용하죠? 네, 뭐 사용하는 네. 학교도 있고 예, 네, 안 하는 학교도 있지만은 대부분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뭐 부교재를 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혹은 프린트물을 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의 활용도는 어떻게 시험에서의 구조가 만들어지나요? 우선 이것은 각 학교마다 공통적인 부분이 아니라 출제하시는 선생님들의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 점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속해 있던 학교 같은 경우에는 부교재 자체가 난이도가 조금 어려운 편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수업할 때도 조금 힘들어하는 게 눈에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교재를 변형해서 시험 출제하는 경우에는 거의 이제 객관식이나 서술형이나 좀 뒤쪽 번호 포지션으로 조금 배점을 높게 해서 어려운 문제로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고 이제 앞쪽 번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교재가 아닌 교과서의 기본 문제 이런 거를 좀 변형을 해서 출제를 많이 했고요. 특히나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나 다른 외부 문제의 출제 없이 부교재에서만 변형해서 출제를 한 경우가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의 뒷번호 문제들을 모두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외부 출제 없이 부교재만으로도 그런 높은 난이도의 문제 출제가 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경향을 가진 학교 같은 경우에 학생들은 부교재를 굉장히 꼼꼼하고 좀 논리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이 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수가 바뀐다는 거는 이런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겠네요. 이제 어떡할 거야 이제. 다 뚫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분이 수비수에서 공격수로 바뀌는 순간 모든 학교 내신을 다 뚫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부교재면 딱 봐도 알 거 아니야. 이거 이런 취지로 이 부교재를 쓰시네. 이 선생님은 프린트가 이런 느낌이네. 이야 이거 방청객들도 소리가 나올 정도예요. 예? 예, 대단합니다. 그렇죠? 질문이요? 이거 방송 계속. 예. 예. 우리 첫 방송인데 아주 그냥. 그럼 제가 우리 지금 투사해보고 있어요. 제가 학생들한테 한 번씩 얘기하는 게 네가 정말 100점 맞고 싶으면 너희 담당 선생님 책상을 싹 훑어가지고 그런 말 있잖아요. 무슨 교재가 꼽혀있는지 확인을 하면 거기서 좀 출제 유형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 완전히 틀린 말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게 교탁 위에 꽂혀 있는 문제집들이 수학 선생님들마다 사실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내가 들어가는 학년에 출제하시는 선생님이 누구인지 알잖아요. 이제 그분들 사실 시험 출제 기간에는 교무실 출입이 금지되어 있긴 한데 평소에 조금 선생님들과 친분을 쌓아놓고 좀
어떤 책을 좋아하시는지 이런 걸 좀 정보를 캐내다 보면 뭐 외부 출제하는 경우에도 그런 문제집을 참고하는 경우가 조금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나는 도움이 되는데 너는 가능하겠냐 뭐 이런 질문이신데요 지금. 나는 척 보면 알 것 같아 이런 거. 나는 척 보면 그 맥락에서 그 문제지 그런 패턴을 좋아하시는구나 뭐 이런 겁니다. 야 거의 뭐 그 통곡의 벽 수준이었겠습니다. 학교 내신 변별력이 굉장히 완벽했겠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청취자분들 이렇게 왔다 갔다 마이크 불편하지만은 내용 정말 재밌지 않았나요? 자, 오늘 우리는 방송에서 멈춰야 돼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이어서 우리 선생님한테 더 캐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방송 계속 이거 무조건 조회수 이거 무조건 5만이에요. 이거 이상 이제 우리 교육진담 수학만세 역사상 최고 조회수를 향해서 달려가는 방송 그러기 위해서 5만짜리 두 개는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까지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저기 조금 가다듬고 요 내용들 확인한 다음에 제일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형태의 내신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더 찾아내고 저 두 분 선생님들과 함께 더 잘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꼭 더 들어주실 거죠? 네, 고맙습니다.